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좀 특별한 가온 차트 시작하겠습니다. 신곡이 나오면 한 번씩 들어보는데요.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가 나올 때면 누구나 호불호가 있죠. 그 중에는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점점 좋아지는 노래들도 있고요. 반면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은 곡들은 대부분 호불호 없이 명곡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고 누구나 플레이리스트에 한두 곡 있을 법한 노래 롱런 특집입니다. 가온 차트를 발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가장 오래 롱런한 곡을 선정해 알려드립니다. 아, 이미 예상되는 곡이 있으세요? 그럼 생각나는 곡과 가온 차트가 선정한 롱런 곡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먼저 해외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온 차트 롱런 해외곡 5위, 찰리 푸스와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세계적인 스타 위즈 칼리파와 당시 라이징 스타 찰리 푸스가 함께 부른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OST See You Again입니다. 당시 영화 촬영 시기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주연 배우 폴 워커를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곡이죠. 당시 많은 국내의 팬들이 See You Again을 들으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See You Again은 300주가 넘는 기간 동안 가온 차트 탑 400에 랭크되며 국내 팬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가온 차트 롱런의 곡 4위, 마룬5의 슈가. 쉽고 대중적인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는 미국의 팝밴드 마룬5가 2014년 9월에 발매한 슈가는 사람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요. 결혼식 깜짝 이벤트로 축가를 선물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로 더욱 유명해진 곡입니다.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슈가는 311주 동안 차트에 랭크되며 롱런곡 4위에 올랐습니다. 가온 차트 롱런의 곡 3위,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친숙한 멜로디와 진중한 가사, 그리고 섬세한 샘 스미스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노래입니다. 국내에 2014년 5월 발매된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은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한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는지 무려 325주 동안 차트에 랭크되었고 현재도 그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매된 지 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으며 국내 아티스트들이 꾸준히 커버하는 그 곡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이 롱런 곡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가온 차트 롱런의 곡 2위, 애덤 루빈의 로스트 스타. 2014년 8월에 개봉한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주인공으로 열연한 마룬5의 보컬 애덤 루빈이 직접 출연해 부른 그 곡, 영화 속 한 장면인 바로 그 노래 애덤 루빈의 로스트 스타가 해외 롱런곡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인기와 함께 순위까지 상승하면서 디지털 차트 2위까지 오른 로스트 스타는 333주 동안 400인의 순위를 유지하며 영화 인기를 넘어 국내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온 차트 롱런의 곡 1위, 아델의 Someone Like You. 노래 좀 들어봤다고 하는 분은 누구나 아는 그 곡, 바로 아델이 2011년 발표한 Someone Like You. 2008년 데뷔 이래 영국 최고의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 아델이 2011년 발표한 트레니엄 앨범의 타이틀곡이 아닌 11번째, 맨 마지막 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Someone Like You. 피아노와 아델의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진 헤어진 연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곡이죠. 주간 차트 474주, 무려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인에 랭크하는 기록을 남긴 아델의 Someone Like You가 해외곡 롱런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곡 탑5도 바로 알아볼까요? 가온 차트 롱런 국내 곡 공동 4위,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2016년 12월 드라마 도깨비의 OST로 3주 연속 주간 디지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2개월 연속 월간 디지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운 곡이죠. 드라마의 감성이 노랫말에 그대로 묻어나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208주간 탑 400에 랭크되며 4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에도 그 인기는 높지 않고 유지되었어요. 가온 차트 롱런 국내 곡 공동 4위, 창모의 아름다워. 2016년 7월에 발표한 창모의 돈벌 시간 2에서 유일하게 19분이 아닌 노래 아름다운은 발매 6개월 만에 차트 400위에 진입하기 시작해 20여 주간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3주 연속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하고 2020년 연간 차트 2위에 오른 메테오와 달리 주간 차트 1위 기록 한 번 없지만 208주간 변함없이 400위 내에 잔잔하게 그리고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름다워가 국내 곡 롱런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가온 차트 롱런 국내 곡 탑3, 엔스더 맥스의 어디에도.
2016년 1월 말에 발표한 어디에도는 슬픈 가사에 고음을 더해 노래방에서 꼭 도전해야 하는 곡으로 유명하죠. 당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노래방으로 모이게 한 그 노래. 엠스터맥스의 어디에도는 257주, 무려 4년 10개월이나 400위 내에 랭크되었고 노래방 차트에서 25번의 1위를 기록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으로 손꼽히는 엠스터맥스의 어디에도가 국내곡 롱런 3위에 올랐습니다. 가온차트 롱런 국내곡 탑2, 박효신의 야생화. 긴 공백을 깨고 2014년 3월에 발표한 박효신의 야생화. 353주간 400위 내 랭크된, 아니 300위 안에 연속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가창력뿐 아니라 호소력 짙은 그의 울림은 노래를 들을 때마다 빠져들게 되죠. 이제 박효신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이 된 야생화는 2021년 상반기가 지난 지금도 300위 안에서 변함없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야생화는 불로초인 걸까요? 박효신의 야생화가 국내 곡 롱런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가온차트 롱런 국내곡 탑1,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쿠킵 원탑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불리는 그녀, 아이유. 이제는 가수뿐 아니라 작사, 작곡 활동까지 활발하게 하는 아이유는 가온차트 주간 디지털 차트 최다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를 통해 음원상, 작사가상, 음방 제작상 등을 받으며 최고의 아티스트임을 증명한 바 있는데요. 2014년 12월 20일에 발표한 금요일에 만나요는 발매 당시 주간 차트 1위는 물론이고 367주간, 무려 7년 동안 400위 내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리스너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뿐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 아이유가 부른 금요일에 만나요가 국내 곡 롱런 1위에 올랐습니다. 모든 아티스트들이 차트의 높은 순위로 랭크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사랑받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발표한 롱런곡 이외에도 본인이 생각하는 롱런곡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롱런곡이 아니더라도 알려주고 싶은 추천곡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